종교가 그렇고 고구려의 이제 풍속이 어떠냐, 여러 가지 풍속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많이 있지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대릴사위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우리 흔히 역사책에서 배우고 대릴사위제 이렇게 딱 얘기하죠. 대릴사위제고 하고 서옥을 지어가지고 신랑 그 집을 따로 지어주었다. 이렇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대릴사위라는 건 뭡니까? 그 남자가 처갓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되게 얹혀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 속담에도 뭐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시피 한국 사람들은 처가살이 하는 거를 상당히 싫어. 뭐 요즘은 이제 풍속이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그럼 과연 고구려가 남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처가살이를 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그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려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한 후에야 신랑의 집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장성한 다음이라는 게 언제 때까지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10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처가살이를 하러 가서 사는 사람이 갈때뭘 가지고 갑니까? 돈과 패백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그 남자한테 받은 돈과 패백을 뭐 쌓아두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언제 줄지 모르고 쌓아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대릴사위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좀더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분석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대릴사위제는 일종의 매매혼의 유습이었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매매혼이라는 게 뭡니까? 매매혼이라는 건 옛날에는 그때 그 사상 체계에서는 그 혼인 풍속 중에 그 매매혼은 그 여자를 일종의 상품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자를 산다는 입장에서 취해서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돈도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10년이고 있으면서 그 집에 농사일 모든 것을 도와주면서 몸으로 그야말로 때우는 이러한 것이 이제 대릴사위 제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대릴사위라는 것이 처가살이 단순한 처가살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할 때까지 뭐 대체적으로 뭐 둘이나 뭐 아이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매매혼의 일종이긴 하지만 또 부여하고는 또 다릅니다. 부여는 여성을 상당히 억압을 했어요. 부여 같은 데서는 여자가 투기를 하면은 바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부여나 이런 유목민족들은 여자를 하나의 상품, 좀 옛날 얘기지만 이제 사람 취급을 이제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하나 상품으로 이제 여겼다는 그런 의미인데 부여에서는 뭐 그런 식이었는데 고구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고구려는 이제 기록 중국 사람이 기록한 거 보면 고구려 여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하고 어울려서 가뭐 춤과 뭐 노래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한국 이쪽에 이제 고구려 사람의 대표적인 게뭐 춤과 가무를 좋아한다 이게 뭐 어디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남녀가 어울려서 그 놀았다는 것이죠. 밤늦도록 놀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꼭 중국 사람이 단서로 붙이는 것은 그래서 여자들이 상당히 방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말을 맺습니다. 근데 그 중국적인 입장하고는 다르죠. 중국에서는 뭐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는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고구려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남녀 차별이 오히려 그렇게 심하지 않고 개방적이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고구려에서 이게 대릴사위제라는 것이 뭐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이 뭐 처가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단순한 대릴사위 라는 거하고는 조금 이야기를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혼적인 게 대릴사위제는 고구려 후기에 가면 이게 없어집니다. 초기에 요거 그 대릴사위제로 들어가서 이제 패백을 주고서 살았다는 것은 대개 3세기 중국 삼국지에 나타난 기록이고요. 그 외에 7세기 때 나왔던 주소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때는 거꾸로가 됩니다. 그때 주소에 보면은
혼인에는 대체로 재물이나 폐백이 없어 만일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 딸을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전혀 초기에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적인 대리사위제라고 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매매혼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차츰 바뀌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사서에 또는 뭐 우리 전통적인 사서에 나와 있는 어떤 또 일본 사람이 기록하고 일본 사람이 또 뭐 논문에 해놨던 것을 뭐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그 매매혼이었다 뭐 대리사위제가 전통적인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걸 하려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 역사를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책에 쓰여져 있는 게 모든 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거의 조선 뭐 초반 조선 한 중종 때나 이때 돼서 찍어낸 겁니다. 사실 그때 김부식이 만들고 뭐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 이러이 만든 그 초반본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후대로 내려면서 어떻게 변조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삼국유사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는 거의 안 알려져 있다가 최남선이 일본에 가서 삼국유사를 보고서 그거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전파를 해가지고 이제 유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조선조에는 유사가 물론 없지, 책은 없지 않았지만 일부 특수계층에서만 그 볼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그 100%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교과서에 나타나는 것이 항상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차차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본다고